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죠. 네. 그 4년 전 생각해 보시면 4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정치 경험이 적은 무명의 흑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됐고 저와 나이 차가 한 살 차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랑 비슷한 사람인데 이번에 재선이 되는 것들을 봤죠. 왜 그렇게 또 그때 4년 전도 되고 이번도 됐을까?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변화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선거 구호 아세요? 그 오바마 대통령 선거 구호. 예, forward, 앞으로. 그 말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이제 저기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미래를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격차를 해소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이끌어갈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미래로 그리고 또 빈부 격차 해소, 사회 격차 해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들조차도 미래로 그 다음에 격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비춰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그 단일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단일화 이야기들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고민이 힘을 합치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길까도 있지만 새로운 정치가 바뀌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단일화. 뭐가 이기는 거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이기는 단일화. 상식이 이기는 단일화. 미래로 나아가는 단일화. 그래서 이기는 단일화가 정말로 중요하다. 즉 단일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통해서 이루려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국민이 이기고 상식이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단일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본선에서 누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관점이죠. 그래야지만이 세상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바로 어젠가요? 어제 이제 새누리당에서 제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뿌렸다고 또 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항의를 하니까 돌아온 대답이 아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한 거지.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옛날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랬겠지 뭐 이런 식의 색선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시죠? 네가티브 뭐 흑색선전하는 후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미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걸 모르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출마 선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흑색선전을 안 하겠지만 그 만약에 정말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상대방이 하면 그러면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단호하게.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저 말씀드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 지키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경제민주화 부분은
세 후보가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하진 않죠.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우선 아예 지금 그 법으로 만들고 통과시키자. 내가 당선되면 해줄게라고 약속하지 말고 이미 모든 공약에 비슷한 게 있으면 지금 양쪽 다 우리 세 명 다 합하면 전체 국회의원을 전부 그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법률안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당선되면 해줄게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통과시키자 그 제안을 했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뭐 신문 언론에서도 났었는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약속에 대한 그 본심이 뭐냐면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은 인정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는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 잘하자. 제가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 정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정확할까? 소수자를 위한 권력의 정치 같습니다. 권력의 정치가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의 정치라는 건 힘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왜 그러냐?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또 권력의 정치가 연결이 됩니다. 뭐와? 증오와 배제의 정치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시야를 돌릴, 국민들이 시야를 돌릴 증오의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거기에 또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진입을 막고 그런 부분들 좀 더 심한 표현이나 비유도 사실은 있는데 참 말씀드리기가 힘든 청춘 콘서트 같은 말씀드렸을 텐데 그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그 정치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기득권을 위한 권력의 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로 바뀌어야 되는가 저는 상식의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의 정치라는 건 간단하죠.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이제 상식의 정치라는 게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상식의 정치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까 그런 저기 권력의 정치라는 게 증오와 대결의 정치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아니고 상식의 정치라는 거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 뭡니까? 협력과 공감의 정치가 또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 정부의 가장 큰 1번 순위 국정과제는 격차 해소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되시더라도 제발 그게 그 국정과제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차 해소.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정치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정치가 제대로 서야 격차 해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생분들도 만나고 서민분들도 만나시면 그러세요. 정치 관심 없다고 정치 개혁 그건 나한테 안 와닿는데 제발 좀 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근데 그 문제들이 다 격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모든 분들의 요구는 격차 해소입니다. 정치 개혁이 아니고 격차 해소예요. 그런데 격차 해소를 하려면 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민 여러분들 이미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과 정신 모아 주십시오.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증명해 주십시오.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의 주체 세력으로 청년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청년 아버지 가운데서도 원로 아저씨 안철수 대통령 예비후보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